안녕하세요, 대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디빌더는 마이클 크리주 선수입니다. 슬로베키아 출신의 바디빌더입니다. 저 역시도 IFBB 프로리그에 있는 바디빌더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IFBB 엘리트 프로 바디빌더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크리주 선수의 키는 182cm에 시합 체중은 118kg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5월쯤에 본인을 만 27세로 소개했기 때문에 현재 나이는 만 29세로 추정됩니다.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바디빌더입니다. IFBB 프로리그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요청을 해주신 것은 마이클 크리조 선수가 정말 인상적인 바디빌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면에서 넓게 펼쳐진 광배근과 두꺼운 하체 사이즈로 인해서 X프레임도 확실하고 22.5인치가 넘는 팔 두께로 인해서 1번 포즈에서 정말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팔 사이즈로 인해서 두께감도 장착한 키큰 선수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IFBB 엘리트 프로가 과연 무엇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IFBB는 IFBB 엘리트 프로와 IFBB 일반 프로리그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 나눠진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럽에서 열리는 몇 가지 바디빌딩 쇼에서는 프로가 되었을 때 IFBB 엘리트 프로로 갈 것인지 IFBB 프로리그로 전향을 할 것인지 정하게 하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FBB 프로리그는 짐 매니안이라는 단체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FBB 엘리트 프로의 단체장은 다른 사람입니다. 마이클 크리조는 2018년에 열렸던 ELVS 프라하 프로쇼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했고 IFBB 엘리트 프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IFBB 엘리트 프로에서 가장 큰 쇼라고 하면은 2018년부터 IFBB 일반 프로리그에서 IFBB 엘리트 프로로 넘어온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입니다.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는 보통 올림피아 이후에 열리고 2017년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가 IFBB 프로리그에 마지막으로 있을 때 우승했던 사람은 영상에서 보시는 빅라미입니다. 그렇게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가 IFBB 일반 프로리그에 있을 때 마지막 우승을 했던 사람이 빅라미이고 이후에는 IFBB 엘리트 프로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ELVS 프라하 프로 아마추어에서 우승을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마이클 크리조 선수가 왜 엘리트 프로로 전향을 한 것일까요? 그의 인터뷰를 보시면 그가 아놀드 슈왈제너거를 얼마나 각별히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IFBB 일반 프로리그에서 아놀드 슈왈제너거에게 수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나 아놀드 클래식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승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가 열리는 스페인에서 가까운 유럽의 슬로바키아에 거주하고 있는 마이클 크리조 선수가 IFBB 엘리트 프로가 아닌 IFBB 일반 프로리그에 있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나 아놀드 클래식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선수급들을 넘어서 우승을 하여야지만 아놀드 슈왈제너거에게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2018년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에서의 마이클 크리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클 크리조는 182cm의 큰 키의 바디빌더이지만 팔과 다리의 근육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가 IFBB 엘리트 프로를 나와서 IFBB 일반 프로리그에서 올림피아 선수들과 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은 근 시일 내에 보이진 않습니다. 2019년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에서도 이처럼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마이클 크리조 선수는 2연패를 달성합니다. 현재 IFBB 엘리트 프로에서 IFBB 프로리그에 있는 올림피아와 견줄 수 있는 대회는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일 것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해서 IFBB 엘리트 프로리그에 있는 탑 레벨의 선수들이 IFBB 프로리그에 있는 올림피안 선수들에 비해서 현저히 수준이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8년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 이미 마이클 크리조 선수는 2018년과 2019년에 IFBB 엘리트 프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의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잠재력 있는 바디빌더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주길 바라는 바디빌딩 팬들이 많겠지만 마이클 크리조 선수는 약 1주 정도를 남기고 있는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마이클 크리조 선수가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에서 우승을 한다면 마이클 크리조 선수는 이미 IFBB 엘리트 프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를 3년 연속 우승한 셈입니다. 저 역시도 보디빌딩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그가 IFBB 프로리그에서 올림피아 무대에 서는 것을 보고 싶지만 마이클 크리조의 단기적인 계획 안에는 올림피아 무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이클 크리조 선수가 IFBB 엘리트 프로를 나와서 IFBB 프로리그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상금이 큰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UNF의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